고기도 한번 보자. 삼겹살 구운 거. 노릇노릇 잘했네. 야, 노릇노릇 아주 맛있어 보이네. 이게 뭐, 잘, 일반 근데... 삼겹살이지만, 여기서 먹는 삼겹살은 또 특별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아, 딱. 어, 불이 오래 가네요. 한번 붙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거 오래 가네.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야, 배부른데 맛있어. 소영이야, 안 드셔. 아, 배부른데 맛있다고. 따끈따끈한 거 먹어봐. 맛있어. 아, 먹지 마. 하나도 아끼게. 아, 맛있어. 그래요? 와, 먹방. 치사하네, 치사해. 야, 나 서울 가봐. 후회하지. 야, 저거 쉽다. 일을 많이 했네. 저거 좀, 저거 좀 시큼 먹고 그냥 배 채워서 갈 거를 후회하지. 아, 낯선 거 좀 찍었어야지. 나가리 한 거, 응? 배불러. 배불러. 자, 이렇게. 아, 이거 배불러 먹는다. 이거 지금 안 좋아요. 배 터진다. 아이고, 노릇노릇 맛있네. 어? 금방. 따끈따끈한 거니까 맛있네. 아, 진짜 맛있습니다. 금방 구운 거냥. 노릇노릇한 거냥. 먹으니까요. 대박. 김치. 대박. 시원한 김치하고, 뜨끈뜨끈한, 응? 화를 구운 삼겹살. 아저씨, 그러면 아들, 하나, 따님 하나예요? 둘이에요? 아, 두부 공장 하시는 따님 있죠? 둘째. 아, 그게 둘째. 그 다음에 그 고기 잡으시는 아드님. 아드님. 거의 둘째 아드님. 아. 그 첫째 아드님은 뭐 하셔? 저거는 돌쪽으로 판다니. 저거 사자야 하니까. 돌가 줘가지고 굴러 그린다. 무슨 사자? 모르겠는데. 돌 쪄가지고 왜 산도 있잖아. 돌 한 개 뭐 10만원, 100만원 파는 거. 아, 석 돌 파는 거. 돌 비싼 거, 석재. 뭐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수석. 어, 수석. 수석. 어, 수석. 아, 철비? 어. 아, 철비가 아니고. 아니, 수석. 강가에 돌 같은 거. 어, 비싼, 그러니까 네, 맞아. 수석. 맞아요. 네, 맞아요. 비싼 거는 비싸요. 네. 맞아. 유튜브 하는 사람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월 김사과 그 사람이요. 돌도 주스로 다녀요. 영월 오신 분 있죠? 그 서해 잘 하시는 분. 그것도 그분이 쓰시는 거 같지? 이춘대길. 아, 영월 김사과 유튜버가? 아니, 저건 아니고. 안에 방에 가면, 써주는 거 많아. 그좀 고도 한 번만 되면 뭐 그좀딱 그좀 됐을 때. 아, 저 불. 영월 김사과 그분이 서해를 잘하신다고요? 아. 저 예월장님. 그러니까 이제 제자신가 봐. 뭐 예월장님 그 공식 사장님이거든요. 대성장님. 완전 사당 선생님. 어르신, 작은 말이 오면, 영어 김사과 그분이 써주신, 여기 있어요. 아, 멋져. 그 선물 줬는데, 어떻게 말아가지고, 길게. 사선지에다가? 어. 아유, 배 터지겠다. 잘하는 건 뭐지? 아주 딱, 그 사람인데, 돈 조개가 나쁘지. 그, 돈, 부모가 좋은 데가 조개가 나쁘겠네. 어. 그냥 나는 바보라. 아, 그러니까 아들도 딸 둘이시구나. 아들도 딸 둘이시구나. 큰 아드님이 돌 주시는 분이고, 둘째 아드님이 고기 잡으시는 분이고. 고기 잡으면 회사 되기 때문에. 회사 다녀. 고기 잡는 회사? 아니. 고기는 그냥 취미, 고기 잡으라는 건 취미고. 아, 취미고. 그 강문석 다녀. 강문석은 뭐죠? 강문석? 아,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문석은 뭐지?
오늘 이런 날 골잡고 사장님 같은 모양 아주 골잡고 바닷가에 잡고 그냥 꺼먹고 뭐 그냥 집에 취미로? 취미로 회사잖아요 회사잖아요 장안에 여기 잡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 이런 한 발 더 잡아가지고 집에 배지 딱 뭐지 배 딱 보는 게 딱 잡고 저런 게 그냥 팔아 제가 그런 거 안 심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 득이 아니죠 이제라고 여기 올라지 않는다니까 공연들 안 오는데 인무장어는 겁나 비싸고 그 바다장어라도 왜 비싸더라고 그럼 이건 바다장어지 바다장어 몇물장어 아니 여기 없다 인무장어는 뭐 바다장어 치고 이 사람은 인무장어 치고래 서로 인무장어는 막 보통 막 30마리 가도만 바다는 요새 명 남자 없고, 작은 남자 없고. 민무장어는요, 잡으면 그 위치로, 맞아요. 맞아요. 없어서 뭐, 몇십 마리씩 간다니까, 요새 민무장어만 잡는 사람인데, 전화, 잡으면 전화해요. 그러면, 바로 들어와, 바로. 오빠로 오더라고. 캐트 트럭 오게 해주라고. 살아요, 그래. 그 민무장어, 먼저, 어때, 강, 후대나지, 바다 안 했지 않습니까, 민무장어? 신실적인 밑에. 여러분 집에 술은 술은 많이 있어요? 술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아 들어가 봐. 어제 누가 가져왔어요? 어저께 어저께 우리나라 누구 저기 그 서울에서 누가 왔어? 아니 아니야. 그건 안. 좋아하는 술도 안 갔냐?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화천 그 화천 그죠? 화천 화천분 그 강청 화천분이. 하천가는 계속 들어가지고 하천가는 하천분이 하나 갖고 오셨나? 그럼 뭐 누가 운동 하고 있, 하시면 이제 좀 오래 드시겠네 좀 그죠? 한동안은 그는 뭐 이제 술이 많이 안 먹는 말이 그냥 대체로 뭐 자꾸 술 먹으니까 빠졌지 그냥 한 배에 살게 좀 먹어 아까 먼저 그랬네 저기 뭐지 이런 한병 두 명 만나고 그러지 한 대가 저건 많이 다 오는데 안 돼. 이건 노릇이지. 어제 그 작은 거는 그거 다 두 병 먹어요. 네? 그 작은 거를 한 두 병 먹어요. 할로? 네, 그 작은 거. 이웃들이. 이 노릇들도 밤에 하면 두 병 다 먹지. 저거 밤에 하면 그냥 한 병 사들이 먹어. 그 여기 아빠가 있구나. 아, 우리 가면 또 저거 다 드시는 거 아니야, 뭐.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그거 드시려면, 이거 참이슬 오리지만. 네? 참이슬 오리지만. 다른 건 안 드시고. 다른 건 안 드시고. 그건 그 뒤에 놓고 그냥 적당히 먹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제일 좋아하죠. 하나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청소는 그건 은혜, 그건 뭐. 저건 뒤에 놓고 됐잖아요. 네. 오늘 한번 현대라고 된 뒤에 놓고 자로 바쁜 거고. 아, 이제 어르신 뭐 제가 그래도 뭐 아주 자주 오지 못하지만 뭐 한두 달에 하랴 한 번씩 오면은 그것도 벌써 세월이 뭐 오래 지나니까 우리 아버님 같아. 그러게. 여기 벌써 몇 번째 방문하시는 거예요? 한 4, 5번 더 되죠. 아, 더 돼요? 여 오래된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그래도 한 10번 이제 넘긴 것 같아 10번 정도는 10번 넘긴 것 같아 누님도 적으시죠 누님 아 같이 오늘 다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같이 남겼잖아요 내가 이제 총 게 10번이 넘어 어제도 아니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어제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끼리만 가라고 그래서 바쁜 일 있다고 야 10번 넘어 어머니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뭔지 아시죠 요리해주고 딱 그래 옛날 일하고 가다니 다음번에는 이제 누나가 어르신이 또 이제 뭐 음식도 잘 못 드시군다 하고 또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했어요. 그건 남자들끼리 와서 조금 힘든 일 도와주려고 그 오는 길에라도 길 다 그 저기 안 길요 다 보셨어요. 내가 뭐 가봐야 하는데 올해 100년은 내가 두 번째 일하네. 길요? 예. 그 아버지는 그랬는데 오늘 잘못도 안 됐어. 비도 올라오면서 막 나무 같은 정리 많이 했어요. 막 비도 그랬어요. 그래 늦게 온 거예요. 원래 그냥 빨리 올라면 한 시간 올라오는데. 아홉 시나
뭐 여덟 개 오긴. 그럼. 그럼요. 뭐 아무 열 개 된다. 왜 안 오는가? 기다렸어요? 그 봐, 기다린다. 아, 기다렸어요? 기다렸지. 왜 내가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전화하고 왔으니까 기다리지 당연히. 그래도 전화해보니 이럴로 온다. 그 예상보다 늦게 오신 거야. 여러분 보기 이 아들 이게 뭐 이래 늦게 오. 그래도 우리들 이렇게 왔다가 가면은 또 썰렁하시죠? 맞아요. 사람 또 이렇게 있다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없으면은 그죠? 득득하고. 너 하나여도 들은 감옥만 썰렁해가지고 술만 먹고 보내는 술만 먹고. 그래도 이 장판 한 개 먹는데 어머니 그 먹여. 아니 적당히만? 야, 적당히만 한 번에 뭐 두 잔, 두 잔 이제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셔. 그럼. 술은 뭐지, 온, 뭐지, 계랄이요. 술 먹으면 탁 퍼져, 오매. 나는 그냥 경제는 고정인데, 몸에다가 술이 탁 배가 있어. 배불 다 와먹다. 파리가 대범 파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되면 또 이제 진성들 내려와서 저거 먹겠네 또 금방 죽어 먹겠네 저렇게 그냥 묻어놔야지 뭘 묻어놔야지 그냥 아니 묻어놔야지 음식 먹을 거 있는 거는 뼈밖에 없는 건 묻어 들었는데 음식 남은 건 묻어야 뼈만 딱 까먹어 내지가 뭐 있는 거 딱 까먹어 뼈나 묻어? 묻어야지 난 나도 먹으면 죽어라 아, 탑이 아니래. 뭐. 탑은 그대로 내요. 밥은 그대로 된다고. 쪽상은 이거 아니래. 아, 요거 이제. 요새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쪽에. 아니, 이쪽에. 이쪽에 공부 있잖아, 쟁이. 아니, 뭘 달라고 그러는데? 쟁이. 어? 쟁이. 아니, 그걸로 그냥 돌려도 돼, 형님. 맞을 거, 맞을 거. 아니, 그걸로 해도 돼. 이걸로 되죠? 뭐로? 저 팔라면은? 아니, 아무나 묻으면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묻으면 되잖아. 이거 조금 아파봐. 아, 저 옆에 봐가지고 그때 꺼져놓으면 된다고. 어디, 그것도 묻어놨어. 그러면 어디? 이쪽에 끌어가줘야지. 그건 묻어놨어. 어제 그, 달밤 어디 묻어놨어. 야, 거기 술 다 안 묻혀. 조금 아파. 그래라고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돼. 묻어놓으면 절대 안 먹어. 그래 놓으면 죽어요. 반면 공연 잡아가 싹 켜먹어. 자두는 빼고, 얘들 안 가봐. 묻어. 그래. 그건 행객가는 꼭 해요. 행객가도 좋아하고, 캐고, 뭐지, 진짜. 술지 다 켜서 죽어요. 아, 이거, 배불러. 아이고 닭이 많이 컸네. 어? 닭이 많이 컸어? 닭이 많이 컸어. 어휴. 그럼 한 마리 8,000원 같대. 에? 8,000원? 야. 아. 아니, 중닭으로. 아니, 저, 원래 아예 중닭을 사왔어. 중닭으로 사셨다, 중닭으로, 그죠? 아니, 저희 엄마님은 집안 안 나. 얘네 돈이 되면 안 났지. 이놈이 돈이 안 나. 그 다르게 그냥 조금 돼가지고 해놓고 그도 돼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난 그거 다 잠을 해놨대. 그 생각을 딱 이제 또 맞잖아.
아이고. 자기 알은 나요? 아직 안 낳죠? 좀 더 있다 낳지. 날뛰겠는데? 예? 날뛰겠는데 큰가? 큰가도 아직 좀 더 있다 낳을걸요? 이나 더 날라 대만하고. 그런데 요게 양동이 커야 안 나지 않나? 어, 커야 나네요. 그저 이 양동이 뭐지 나올 거다. 그래도 깡게 이제 터경인데 거기 좀 알랐죠. 그래서 커종 이상만 하면 좀 아우 뭐 자주 막 우는데 저도 우는데 여기 우는데 기다리. 홍친구 이것도 버릴 건가? 김치 가지고 갈 건가? 가지고 가겠지. 김치 모르겠네. 요거 커리하고 이렇게 챙기라고 해야 되겠네. 그 본인 가정산 김치. 네. 갖고 온 사람 버리고 챙기라고 그러지. 다 됐지? 에포킬라. 그냥 김치 들어가네. 야, 숯불도 여기에 덧대가 콧불배를 쓰면 되네. 그 뒤에 몇 년 간 줄 알아요. 30년 갔다 30년. 어, 30년이요? 그럼 이 다이아트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 어? 다이아트요? 다이아트요? 공생이 30년 됐다가. 네. 네. 다이아트에 그냥 처음 나왔죠, 공생이. 아, 어떻게 이창이 안 따라다니? 듣대셨어, 그다. 어?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떤 건 상관없는데. 다이아트가 그냥 바다에 찍어고 옆에 타는 데 바다에 안 그냥 무너지는 타이어표 네, 처음에 고무신 나왔을 때 평내 타이어표였지. 30년 전 방금 이렇게 찢어진 데를 내가 대학 빼내가지고 된지 딱 수리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신고 다니시는 이 신발은 요즘 애들이 신는 크록스 신발입니다. 크록스 요새는 계속 나도 뭐야 빈냥 타이어표 이 전면 내가 오는 줄 알았거든. 검은 것도 무섭나 있지. 전설이 내가요. 저전 영어도 한 20년 하다가 내전 뭐지 한의사 와가지고 자기 그 사람 이때 밤 자고 자기 편해온 거거든요. 그때 어제 갔을까 보다 저러지 않냐 그래 전화했습니다. 그래 전화하다가 그것도 그걸 찍고 내전 인생 썼겠어요. 인생이 다음 어떤 자상이야. 그래가 이만 이제 나오면 뭐지 홀레트인가 뭐 나오고 뭐 아프다. 전설의 모양 찍으셨다는 얘기인가? 예, 전설의 모양 찍었죠. 아, 전설의 모양. 이것이 나오냐고, 전설의 모양. 이거 분위기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래, 놔두면 꺼지지, 저절로. 분위기 그냥 놔두면 꺼지지, 저절로. 방으로 돌리, 방은 안 들렸잖아요. 지금 방이 들러. 아니, 뜨겁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냥 우에 홍대에 있으면 참. 자긴 안 해. 밤을 잤대, 불 안 났대, 이제 화를 불에 하고 폐오를 잠 부딪히고 가지고 그 바닥 뜨거운데 괜찮아요? 바닥 또 밑에 개가 있잖아. 개가 있잖아. 그 밑에 개가 있으니까. 개가 좀 닦아, 그냥 깔 타기 들자라가지고. 아, 그래서 밑에 개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는구나. 위에만 뜨겁네. 잠이 이런 개 나도 이 수가 죽다 보니 원래 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죽었다 놓으면 딸이 타요. 어. 이제 이거는 옮겨라고 방으로? 그럼 방에 옮겨야 되는데. 좀 내가 다 들렀죠. 어르신이 여기 나중에 방에 들러. 내가 전부 어디서 내리니까 잠을 들지 않잖아. 새 고창이 여기 발로 쳐. 바깥으로. 내가 자동이 뭐지 자기 다 정리하고 자고 이런 데 딱 깔아 파이놓고 자고 그래 다 정리하고 가서 예. 우리가 뭘 거 버리고 정리하면 어르신이 다 정리하셔. 그거 김치하고 이거 갖고 가 칼 있는 거야. 어. 가르고 뭐 가장 그 다 깔 거세요. 예. 가르고 까세고 뭐 다 가야지 이 까지만 있어. 그래.